B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 여자 대학교 신문 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 함양과 면학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 문학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3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장르 음악 및 전시회, 음악회, 영화 등을 소개해드리는 문화산책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장르 음악 중 대중음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의 사전적 정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이지만 사실 범위가 넓고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대중음악은 어떤 음악이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중음악은 순수음악, 정확히 말하면 예술음악이 아닙니다. 예술음악이 전문적, 음악적 훈련을 받아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음악이라면 대중음악은 특별한 음악적 지식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음악입니다. 둘째, 대중음악은 민속음악이나 전통음악, 즉 지역 공동체의 음악이 아닙니다. 민속음악이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공동체에 의해 합류되고 그 안에서만 그 의미가 해석되는 음악이라면 대중음악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익명의 대중에 의해 향유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양의 헬로우와 클랄라 씨의 손바디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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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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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어느 날 그대는 내 꿈속에 피어나던 밝은 꽃처럼 나를 설레게 해줘. 기나긴 하루가 지나가도 그 자리에 멈춰 내 곁에서 머물러 주었던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 언젠간 끝이 날 걸 알고 있지만 Hello 그대에게 말해요 떨리는 미소로 사랑한다고 Hello 눈부시게 아름답던 시간 속에 So
slipping away. I have always lived my life without a care in the world. Ooh. Ooh. Can't imagine love. Can't remember at all. I wish I loved you still. I wish I could.다음으로 이어서 대중음악의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중음악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대중음악은 대중음악이 미적 가치나 음악적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대중음악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사회적 환경과 그 영향에 대해 연구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대중음악입니다. 대중음악은 단순히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의 차원만이 아닌 사회적인 형상이며 당대의 문화를 대변합니다. 대중음악은 특정한 상습 귀종이나 엘리트의 예술이 아닌 대중문화에 속한 수용자도 반드시 단일한 계층이 아니어서 계층적인 취향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대 대다수의 서민들의 향유하는 서민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을 저급한 오락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역사를 거쳐 대중음악 일부에서는 음악사법의 상업적 성격에 반대하여 예술적과 심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대중음악은 특정 사회 구성원의 기억을 조직하고 공동체를 상상하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의 하나면 대요와 솔지의 한 사람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속 사랑의 길. 이 계절의 끝엔 그대가 있나요? 나를 잊지 말아요. 하나면 돼요. 날 웃게 할 사람. 가슴 깊이 저 깊숙이 새겨둘게요. 하나면 돼요. 날 울게 할 사람. 후회하지 널 보내보지만
줘. 이상으로 12월 3일 정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대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 B, S.